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입성이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있죠. 분명히 이스라엘이 추대를 해서 다윗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됐고, 압살롬도 이스라엘 사람 그를 추대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가 빠졌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을 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왕으로 좌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중요한 것은 다윗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압살롬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냐, 아니냐, 그거죠. 우리 안에 누가 왕으로 세워져 있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도록 세우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단한분 통치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나의 통치자,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지금 좌정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얼만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느냐, 교회가 잘 운영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나와서, 와, 우리 목사님 최고, 또는 참,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라고 나를 칭찬을 하고, 뭘다 한다고 하는 거. 이건 바로 압살롬을 추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추대를 받고 왕으로 좌정한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도,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님, 또는 예수를 믿는 나,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왕이냐라는 거야. 반대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이 왕이 되어져 있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가 주권자가 되어져 있다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죠. 이단들도 교회라고 써붙여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예요? 압살롬의 영.
압살롬의 영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봤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마치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이 휘두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나를 따르면 구원을 얻을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다면 그 영은 압살롬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또 무엇이 되어져요? 교만의 영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고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를 했다고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다른 압살롬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그 압살롬의 영으로 교만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아나무인에다가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혼이 생명을 얻거나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내 의에서 올라온 것이냐를 우리는 수시로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누군가 아히도벨에게서 나온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사무엘하 23장을 가보면 다윗의 용사 중에 속한 자였어요.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인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요.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자기 아들은 그의 수하에 있는 용사요. 친구요. 모사였던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더욱이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와 관계가 있습니다. 밧세바는 바로 그 아들 엘리암의 딸이에요. 아히도벨의 손녀딸인 거예요. 여기에 나와져 있지 않지만 밧세바에게 행한 일 때문에 아히도벨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아히도벨이 결국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또 하나 친구가 후세예요. 다윗이 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헛되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압살롬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원하지 아니하는 행동으로 압살롬에게 가서 의심을 받지 않게 위해서 왕이여 만세 만세 하면서 압살롬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 행위로 보여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느 곳에 가서는 말씀도 하시고 이적도 행하셨지만 어느 곳에 가서는 행하지 않으시는 적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하고는 복음을 말하도 입을 열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갔을 때는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입을 다물게 하실 때도 있어요. 후세가 압살롬을 찬양하고 당신을 섬기러 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정도로 민감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만약에 복음을 전해지 말아야 될 자에게 전하게 되어지면 우리 성경에 나오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런 자들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물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진주도 빼앗기고 핥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만약에 있는 그대로 진심을 보였다면 후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안 빼앗기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잘 내 안에 보존하셔야 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른 사람하고 종교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빼앗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열게 하실 때 열고 주님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하는 것이에요. 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잘못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물어뜯기고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숨겨야 될 땐 숨겨야 되고 그건 거짓이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입을 열게 하실 때 입을 여는 거예요. 바로 이 후세가 그와 같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서 그의 신하가 되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략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보호하게 되는 죽음에서 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 일을 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야 할 때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이리들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다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이리들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리들 가운데 보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질 때는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히도벨이 모략을 냅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21절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모략을 내어놓으라 라고 하죠. 어떤 모략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향하도록 그리고 왕권을 잘 유지하도록 모략을 내어놓으라 라는 거죠. 근데 그가 내온 모략은 무엇이었어요? 왕궁에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다 듣고 알게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압살롬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이 미움을 받았으니 저는 결코 다윗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이 다 압살롬 당신에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모략을 아히도벨이 내어놓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히도벨의 이 모든 모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요. 왜? 이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너는 은밀한 가운데 행하였지만 나는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것을 대낮에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히도벨의 입을 통해서 모략을 내게 하고 그 계략대로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22절 보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했어요. 이 옥상 다윗이 밧세바를 내려다본 그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음란한 마음을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음란의 행위가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응을 하실 때는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보응을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아보고 열심히 회개해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압살롬이 지은 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한 이 사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그의 계략은 첫 번째, 압살롬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아히도벨에게 매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마음 가운데서 온 계략입니다. 그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윗과 압살롬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디아볼로스, 마귀예요. 마귀는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이간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마귀의 영에 의해서 다윗과 압살롬을 이간시키고 미워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한 계략이다라는 거죠. 절대로 화해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계략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가 올 때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지혜를 말했을 때에도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이 되어 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지혜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거라면 그거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그의 계략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하는 계략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 말씀에 너는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갖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주셨는데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불순종하는 계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략이 어찌 하나님의 계략이냐 이거죠. 그들로 무엇을 하게 준 계략이에요?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계략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이미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정해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의 길에 서서 몰약이 하나님께로 온 몰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몰약을 내어서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뱀이 그 선악과 나무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은 뱀입니다. 마귀요 사단이라고 한 자가 그와 같이 하와를 꼬셔서 죄를 짓게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으므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게 하도록 저주 가운데 놓이게 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어찌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은 병주고 약 주시는 분이시냐? 왜 선악과를 놔가지고 그걸 먹게 했느냐라고 말해요.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죠. 세상이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널려 있어요. 고개만 돌리면 쓰러지게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앞에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은 택하실 것인가? 주님은 보고자 하심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이 나를 뭔가 풍요롭게 하고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광을 줄 것 같은 그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핍박과 고난만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주님은 계명을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주셨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을 때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할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심판에 이르게 할 자는 심판에 이르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21절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그냥 버려둔다라는 것. 이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준 이 모략은 어마어마한 모략이에요. 뭐가 어마어마하냐,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모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한 자는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모략이라고 지금 주는 거예요. 그가 당신이 이와 같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모략을 들은 압살롬. 그는 결국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종? 마귀의 종.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내 의, 내 생각을 따라서 다시 죄에게 종이 되어진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또 악한 계략은 압살롬을 자기의 말을 듣게 하는 왕이 되게 하고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채우고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계략을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의의와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한다면 결국은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으로. 또 교회를 또 그와 같이 치리한다면 교회를 나를 위한 곳으로 내 명예,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하니까 그의 백성들, 그의 양떼들도 그와 같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로 이용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 만약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지은 죄는 세 번째, 백성들의 마음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이 행한 일을 다 알아요.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란 거를 했거든요. 그것도 대낮에.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왕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을 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헐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세웠는데 그것을 사람의 의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잘못 가리키니까, 성도들에게 잘못 가리키니까 결국은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의 계략은 자기 손녀딸 밧세바에게 다윗이 행한 것과 똑같은 짓을 자기도 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행한 것에 분노해서 압살롬을 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도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음행의 영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전해지도록 그들도 다 그런 것으로 오염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어떤 영이 있느냐 그 영에 따라서 양떼들에게 그 영이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그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바르게 서야 합니다. 바르게 서서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서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계략대로 그가 그 권세를 가지려고 했지만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죠. 사람의 욕망은 욕망을 잃은 것 같으나 그 욕망은 끝이 심판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의 욕망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망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을 했지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의 꾀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모략을 따라서 가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의를 높이는 교만, 그로 인해서 아버지를 반역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그 복수심이 있었고 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하는 간통의 죄를 저질렀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죄까지 저질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셔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았지 압살롬은 그와 같이 점점 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아히도벨이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는 악입니다. 이와 같은 악한 계략이 압살롬에게 주어진 걸 모략이라고 하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눈이 멀었고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것이 옳다 하고 다 그것을 찬성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둔해져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느냐. 옳다라고 말하는데 옳지 않은 걸 옳다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져서 그 어떤 것에서도 사람의 의나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압살롬이 아주 우리에게 큰 걸 가르쳐주고 있죠. 내 하나의 의가 움직일 때 그 교만한 마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안 되는 거를 왜 도대체 이렇게 못 박으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압살롬이 지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아히도벨의 그러한 꾀를 따라서 가게 되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얼만큼 무섭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자가 되는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육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육으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에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 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어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내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하는 말씀만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찾고 구하고 예수님만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가다 보면 주님이 하나하나 걷어내시고 하나하나 바꾸시고 세우시고 뽑아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은 다 생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심판에 이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주님은 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역자가 사역을 한참 해야 되는데 금방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더 죄를 짓지 않고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우리 심령을 돌아볼 때 내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죄에 속하여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지는 않는가 생각하시면서 압살롬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이렇게 무서운 계략인데 그것이 눈이 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시고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눈앞에 잠깐 있는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된 일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은 기근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하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 같아요. 양식을 위해서 내려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그때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사라를 빼앗기게 되면 이미 설교 중에 했던 거지만 그 일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삭이 태어날 수 없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올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엄청난 마귀의 계략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의 육체 생각 하나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뻔하게 된 거.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도 우리가 잘 점검하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지는 것들이 있죠. 나만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압살롬의 영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이 옳다고 지혜가 더럽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한순간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에 그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악한 그러한 자리에까지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한순간 불순종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죄 가운데로 이끄는 그러한 죄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물 얻게 될 수도 있는 자리일지라도 후세는 다윗의 말에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쓰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자 자기를 내어놓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실로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는 육체가 연약한지라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육신의 마음이 올라오고 육신의 의가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케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